안녕하세요, 앙클준입니다. 앙클준스 게임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앙클준과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 어니끼리 일본 MMO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일본에서도 온라인 액션 RPG를 만들고 있네요. 고름 다루나 고름 다누라를 공격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배경은 보면 자연 배경에 동양풍의 그런 배경이 눈에 들어오네요. 바닥은 물이 깔려 있고, 예. 폭포수도 있고, 예. 자연 환경이 이렇게 바위와 함께 어우러진 그런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연꽃들도 많이 보이고요. 여성 캐릭터의 의상도 일본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아주 긴 칼을 들고 있는데요. 칼을 능숙하게 쓰는 거 보니까 아주 무림의 고수의 사사를 받은 그런 젊은 우회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클준과 함께 오니기리를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오니기리 플레이드 바이 앙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위쪽에 마이 캐릭터 스토리 커뮤니티 시스템 쇼핑 플라자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기존의 그런 게임들 MMO 액션 RPG가 채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게임 형태를 대부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움직일 때마다 의상이라든지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너플 웨이브 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게임이다 보니까 완전 이렇게 PC 게임이라든지 게임기 게임처럼 완전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나플나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 온라인 게임을 꾸려 나갈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앙클준이 캐릭터를 가지고 지형들을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메이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용 머리가 다섯 개 달린 용이 나타났네요. 진짜 프레셔스 미. 아이고 장난감이 나타났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머리가 네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아, 금방 지나갔는데. 머리 다섯 개로 하겠습니다. 머리 다섯 개짜리 용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Defeat the monster. 몬스터를 물리치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가냘픈 여자 캐릭터가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파이팅! 앙클준이 응원하겠습니다. 어우, 꽃들도 아름답네요. 색깔이 정말 아름답네요. 동양풍의 그런 배경에 아름다운 꽃들과 자연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그 괴수, 머리가 다섯 개 달린 그런 공룡까지 등장하는 아주 판타지 그런 세계상을 꾸며놓았네요. 어우, 불까지. 아, 디아블로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악마 캐릭터입니다.
오.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예. 아, 루케테 구다사이. 레벨업. 어. 금방 죽네요. 아, 날아올랐나요? 아. 아, 괴수 공룡을 머리 다섯 개 달린 공룡을 드래곤을 날려보냈습니다. 쫓아내보냈습니다. 예. 레이디 시 축하. 스미마세. 아이템 and leave the dragon. 아이템을 줍고 아 드래곤을 떠나라고 하네요. 아, 드래곤을 처치해서 리워드를 받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키를 누르면 픽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집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코퍼, 구리칼, 돈, 칼들을 예, 죽고 있습니다. 아,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또 아, 주인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중과 함께 오니기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니기리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섭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오니기리. 어? 뭔가 지역이 예. 아른아른하는 지역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여자 주인공은 좀 더 풍경을 감상하고 싶은 모양인가 봅니다. 여자 주인공 머리에는 네, 풀 같은 게 달려 있는데요. 던전을 떠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를 눌렀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던전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큰 여자 주인공입니다. 연꽃 모양도 아름답네요. 아주 꽃도 보고 연꽃도 보고 자기 예, 스타일에 꼭 맞는 그런 아름다운 예, 지역 지형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운 미소년 소녀 캐릭터들이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딩 중입니다. 오. 여기는 어딘가요? 예, 따닥따닥 예, 개다짝 소리가 나네요. 예, 나무 나막신을 신고 있는 일제 캐릭터입니다. 이벤트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네요. 어, MMO, 예. 매시브 멀티 플레이어를, 예, 온라인 게임을, 예, 구현하고 있는, 예, 오니기리입니다. 아, 아, 맵에 다양한, 아, 다양한 그런 유저들이 접속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어, 텔레포트 시켜주는 그런 곳인가요? 오니가시마. 상점도 보이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 MMO RPG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라는 대표적인 예, 샘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온라인 게임보다는 패키지 게임 쪽이 많이 발전을 했죠. 예,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패키지 게임. 예, 게임기 예, 게임이죠. 언클준 상 아이유 헤드 투 트레이닝 그라운드 have no idea what there so make sure keep 마카타마 마카타마를 예, 뭐 챙겨야 된다고 말을 하네요. 트레이닝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마카타마가 없어서 못 가나 봐요. 마가타마를 예, 여기서 챙겨서 트레이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트레이닝도 들어가기 전에 뭔가 대기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까 전 그 위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런 게임 쪽으로는 아주 예, 우리 한국보다는 네 아주 전통적으로 네, 강세가 있죠.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좀 좋아하나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게임 문화를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뭐 이런 네, 전통 강호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어, 이쪽으로 또 들어가니까 건물 사이로 들어가네요. 예, 예, 건물들 사이에 또 어떤 어, 이벤트들이 숨어있을까요? 어, 화살표 방향으로 녹색을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 화살표 방향이 있고 예, 오렌지색 방향이 있는데요. 자, 저는 뭐 그렇게 상관없이 그냥 한번 이 전체 지형을 한번 돌아다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클준과 함께 오니길이 일본 MMO 액션 RPG 게임을 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온라인 게임 사이트 PC 게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 느낌표 표시들이 있네요. 그냥 지금 느낌상으로는 그냥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MMO 액션 RPG가 채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 시스템을 거의 비슷하게 다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시 워커 느낌표가 짱 떠 있네요. 퀘스트 퀘스트 헤이 데어 아유 커스터머 손님이야? Sorry about this but there's a bit of problem. 문제가 있어. The deliver of PC hasn't come in. 물고기 아직 안 왔단 말이야. So can 카파가 카파라는 아 귀신 있잖아요. 카파 귀신. 카파 귀신이 자기 그 물고기 배달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시 스토어 트래블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Those damn 카파 trashing our PC ground. It's getting real hard to get any quality ingredients in these days. At this rate, I'm gonna go out of business. If only some would take down 10 of those annoying kappa. 카파 열 마리를 예, 깨는 예,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카파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군요.
예, 초보 시작하는 초보자에게 첫 번째 미션이 카파 귀신을 예, 물리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예, 물고기 를 잡아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카파 때문에 예, 스시집에다가 물고기를 배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카파를 예, 해치워야지 10마리를 해치워야지 뭔가 예, 배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퀘스트도 있네요. 예. 의상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예. 8등신 미녀 캐릭터가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점프도 하고 다니면서 지형을 누비고 이제 조만간에 카파를 만나서 카파 10마리를 해치워야 할 것입니다. 뭐 음악이 갑자기 나오죠? 따드라다다다다다 이렇게 음악이 나오네요. 뭔가 말할 수 있는 말 표시가 뜨는데 느낌표는 그 퀘스트를 받는 것 같고 말 표시도 있는데요. 여기 뭐가 키지무나 몬스터가 보이는데요. I wish I could become a grass 뭐 어쩌고저쩌고 예 무슨 말을 하네. 아 I'm hungry 배고프다고 하네요. 아 배고파 I wish I could become a grass tango 그래서 땡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네. 퀘스트 아웃브레이크 뭐죠 그게? 퀘스트 아웃브레이크가 뭐죠? 퀘스트가 아웃브레이크 바깥에서 깨졌나요? 네. 아 손 인사하는 중국 그 인형도 있네요. 아 이 게임은 중국에서 만들었나요? 일본에서 만들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킨푸 굿워크 쿠키 Uncle Jun-san, how do you like this? A new Onigashima. Onigashima. 아까 전에 그 트레이닝 쪽으로 가려면 Onigashima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This is what. 아, 킨푸. 킨타. 따가닥 하는 그 개다짝 소리가 예 나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언클 준과 함께 오니기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오니기리 플레이드 바이 언클 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투더 어디로 이동하네요. 키 뭐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쿄토 다양한 또 예, 유저들이 들어와서 예,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예. 키카 키가이카 뭔가 여기에 몬스터가 있네요. 아 몬스터 그냥 사냥터인가봐요. 여기서는 검수를 익힐 수 있는 예, 곳일 것 같습니다. 뱀도 있어요. 아 뱀이 아니고 뭔가 너플너플 날아다니는 뭔가 양탄자 같기도 하고요. 이 키를 누르면 예 집을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유저들도 함께 사냥을 하고 있네요. 깡충깡충 뛰고 있는 배고픈 그런 몬스터가 깡충깡충 뛰다니면서 예, 우리한테 전투를 예, 가르쳐주고 있네요. 계속 이동을 해볼까요? 길이 쭉 나있는데요. 길 나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게임이 예.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뭐죠?
카파! 예, 카파를 만났어요. 아. 아, 카파가. 아, 이걸 10개를, 예, 예, 깨는 그런 미션을 받았죠. 카파! 카파는, 예. 정수리 머리가 빠졌어요. 예, 정수리 머리가 빠진 카파입니다. 아. 물요괴죠. 예. 강에 사는 카파. 물요괴. 예. 물요괴 10마리를 잡아야지. 예. 퀘스트가 완성이 되는. 예. 스시집 퀘스트가 완성이 되는. 예. 어. 아. 하. 카파. 에너지는. 아, 에너지도. 예. 제 캐릭터가 에너지도. 예. 닳고 있습니다. 빵빵빵빵빵빵. 이게 뭐죠? 빵빵빵빵빵빵.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카파 괴물을 계속 지금 잡고 있습니다. 카파 괴물을 거의 한 5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요. 10마리를 잡으라고 했죠. 네. 시간 관계상 예, 5마리만 일단 잡고 다른 장소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이 있네요. 아주 근근덕이가 없는 MMO 액션 RPG를 만들어 놨네요. 일본에서 만들었는지 중국에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본 분위기고요. 저기 그 인형들은 예, 중국 인형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뚱뚱한 그 인형도 있고 인사하는 고양이 인형도 있고 전부 다 중국 인형인데 예, 사실 어디서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본어를 쓰는 거 보니까 오니길이라는 일본어를 쓰는 거 보니까 일본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게임 강국 일본. 예. 전통적 게임. 예. 컴퓨터 게임을 발명한 미국. 컴퓨터를 발명한 미국. MMO 장르에 강점이 있는 한국. 우리나라도 다양한 온라인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쪽으로도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죠. 모바일 쪽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물론 이런 플랫폼도 중요하겠지만 소재에 대한 다양한 그런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게임 디자인 쪽이죠. 예.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일본은 기본적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강하기 때문에 소재들이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런 걸 잘 가져다 와서 게임화만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지금은 어떤 그 지역에 와서 순간 이동을 하는 것도 해봤고요. 여기는 온라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방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즈와 함께 오니기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엉클즈는 여기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니기리 일본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만드는 것 같은 MMO 액션 RPG입니다. 예,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미소녀 캐릭터가 인상적인 오니기리를 함께 플레이하셨습니다. 오니기리 플레이드 바이 엉클즈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즐기세요. 엉클즈였습니다.